Xin chào, welcome to Vietnam.
진로. 앞에는 몇 개 있어요? 네 개. 우리 같이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몇 개 있어요? 세 개. 맞아요. 세 개 있어요. 맞아요. 세 번째 쓴 것처럼 피는 건 배만 바꾸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우산처럼 햇빛이 가려주는 가만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뭐에 끼고 보지 못했죠. 텔레비전이 가끔 한 번씩이 여행 나온 우리 동남아 쪽에서 볼 수 있는데 한국에 없는 소예요. 얘 이름은 물소라고 해요. 물소. 물소. 예, 농사 때 우리 베트남에서는요 농사 짓 때 소는 쓰는데 우리 황소 아니 물소 써요. 앞에는 뭐 있어요? 뭐요? 예, 맞아요. 이만 황소가 달린 이 앞에는 물 달고 있어요. 이거 힘으로 써요. 그래서 이름은 초우라고 해요. 초우. 베트남어는 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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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우라고 불러요. 방금 친구들 방금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방금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것 중에 뭐가 제일 생각나요? 옷이요. 옷? 옷 이름 뭐라고 했죠? 아우? 아우자이요. 맞아요. 아우자이. 왜 아우자이라고 불렀어요? 그거 베트남 길어지고 길어나요. 맞아요. 옷은 길어서 아우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얘는? 맞아요. 넌라. 베트남 모자 이름은 넌라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모자는? 나무랑 나무 예리하고 나무 대나무랑 이렇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안에는 대나무 겉에는 야자나무 잎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 베트남의 넌라 모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혹시 친구들 생일필 있어요? 붙일 때는 이렇게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다시 만나요. 네. 자,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되겠어요. 자, 헤어질 때 베트남은요, 따, 렛이라고 해요.